오늘 이 방문한 집에는요 주방에 곰팡이가 많이 피고 또 결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싱크대를 새로 교체할 예정이고요. 예, 그 장판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곰팡이가 많이 펴가지고 예, 이 벽면 또 도배 작업을,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온풍 그 겸용 위에 한풍기를 달아가지고 또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자, 또 오세요. 집이 오래돼서, 예, 네,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긴 한데, 그래도 이렇게 깨끗이 쓰는 것 같죠? 네. 어르신이 조금 몸이 건강치 않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곰팡이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니까 또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곰팡이도 제거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많이 어르신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국제윤리협회 회장이니까 회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게 아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한평생 그렇게 살다 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. 1분 1초라도.